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꼭 피해야 할 SAE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성적과 택한 클래스의 수준이 명문대 입시에서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겠지만 강력한 SAE도 명문대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SAE는 지원자가 자신의 캐릭터와 경험, 꿈과 목표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학생들은 12학년이 시작되기 전 여름방학 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SAE에 쓸 내용과 그것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소재로 나에 대해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초안을 쓴 뒤에 정성껏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SAE의 주제를 정할 때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탑 대학에 지원한다면 식상한 주제는 절대 금물입니다. 수많은 원서들과 다름없이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SAE를 시작한다면 입학 사정관들은 아무 감흥이 없이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피해야 할까요? 첫째는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엄청난 고난과 트라우마를 다루는 에세이가 입학사정관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작 16, 7년을 살아오면서 큰 시련을 경험을 했다면 강력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때로 읽는 이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고유의 강점을 보여주기보다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역경의 난이도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에세이는 진실성과 정직성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 비극적인 경험, 트라우마를 겪은 경험을 꼭 다루고 싶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어떤 통찰을 갖게 됐는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역경에 대한 경험을 써야만 입학사정관이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원자는 이것을 신중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었으나 해당 대학에 합격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이거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면 다른 주제를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쓸 때는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경험이 현재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은 대체로 인생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깊은 성찰이 빠진 채 어떤 나라를 여행해서 좋았다는 식의 내용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선사업이나 미션 트립의 한 형태로 재개발 국가를 방문한 경험에 대해서 쓴 글에는 종종 의도하지 않은 선진국 우월주의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 경험에 대해서 쓰고 싶다면 넓이가 아니라 깊이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데이브 에세이는 여행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쓰거나 여행의 모든 부분을 다큐멘터리처럼 나열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의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정해서 생생한 디테일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나의 세계관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새로운 가치관이 어떻게 싹트게 되었는지, 미래의 목표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영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은 종종 자신의 강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영웅상을 드러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부족한 부분, 앞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분야가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흠집 하나 없는 영웅 이야기는 일반인들에게도 별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일례로 어떤 복잡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는 주인공으로 자신을 묘사한다면 과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계획입니다. 앞서 언급한 영웅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은 세계의 빈곤과 기아,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대학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비현실적이고 진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실제로 지원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는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했나, 어떻게 헌신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접근 방식을 택했나, 예를 들어서 빈곤 퇴치에 대한 열망을 언급하는 대신에 내가 지역 자선단체에 어떻게 폭넓게 참여를 했고 또 그것이 나의 열정을 실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성과나 특정 게임의 중요성에만 초점을 맞춘 에세이는 깊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지원자가 축구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것, 부상을 극복한 것, 스포츠를 통해서 협동정신을 배운 것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많은 에세이를 읽습니다. 학생들은 에세이가 자신만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마도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또래 친구 그룹을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통합하거나 골프용품을 수리하고 기부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거나 장비를 마련할 수 없어서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는 등 구체적이면서도 독특한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포인트 가드나 축구팀에서 주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에세이가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 타이밍이 왔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